눈표범은 눈과 어울리는 고양이과 맹수입니다. 설표로도 불리는 눈표범은 몽골 티베트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며 해발 3000m나 되는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이름은 표범이지만 표범과 엄연히 다른 종으로 오히려 호랑이와 친척인 동물이죠. 보통 암컷이 혼자 새끼를 키우며 성체가 된 수컷은 근친상관을 방지하기 위해 어미의 영역에서 멀리 떠난다고 합니다. 덩치에 비해 발달한 눈표범의 커다란 발과 다리 근육은 눈 덮인 산을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며 길고 거대한 꼬리는 험난한 환경에서 사냥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표범의 긴 꼬리는 수면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목도리처럼 온몸을 싸매거나 입안 냉기를 제거하기 위해 꼬리를 물고 있기도 합니다. 눈표범은 서식지역이 해발 3000m나 되는 산간지역이다 보니 연구가 힘들어 개체수 파악은 힘들다고 합니다.